저도 사실 그거 쓰는데 엄청 고민했어요. 하여튼 조심하도록 하고 좀 더 나은 말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는 것은 행정지도로 권유해야지 강제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감염되었다가 모든 식당이 폐쇄되고 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가 모든 마트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모든 회사를 문 닫거나 관공서에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모든 관을 폐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다 하면 지하철, 버스, 그 다음 아까 말했던 마트 이런 거 다 폐쇄, 그럼 우리가 굶어 죽죠? 교회마다 방역 마스크와 장갑, 서기, 손세정제 사용과 공동시설제 폐지, 모임, 축소,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이것을 목회자의 상식과 판단에 맡기고 교회의 당회와 구성원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행정계는 강요한 부작용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미 교인들 중에 노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라 해도 안 오고 이미 도시교인들은 다 화상예배라 가정에 돌아갔습니다. 몇몇 소수교회가 화상을 들이지 못하게 드린 것을 아까 말씀대로 방역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대화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느끼는 것은 이번에 도지사님 말씀한 게 강제 명령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 좀 대화를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이 지사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멋있게 이제 자꾸 이렇게 신사 참배도 견디고 공산당하고도 싸운 기독교를 명령으로 한 거 다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집사님께 부탁하는데 집사님이 마지막에 다른 종교도 다 사랑하시고 교회는 지금처럼 계속 소통만 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심을 밝혀서 이번에 처리하시고 이제는 더 진행하지 말고 그 신천지는 잘 찾아가시고 그걸 부수어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감정적인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강성파들이 뭐 하는 조금 막 욕하지만 나는 그랬어요. 원수도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이재명 도지사님 모시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 거냐 나는 대화를 간다.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욕을 진짜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 지사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이 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더 좋은 관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필이면 좋은 말도 있는데 왜 그런 험악한 말을 써서 저도 사실 그거 쓰는데 엄청 고민했어요. 하여튼 조심하도록 하고 좀 더 나은 말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같은 예배 방식의 변경을 요구한 거지 뭐 신앙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예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고 그렇게 이해될 표현을 한 일도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충분히 자율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본인들 입장에서 그걸 그러면 방치해야 되냐 라는 점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 한번 좀 드립니다. 사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앙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방식을 비상시국이니까 좀 바꿔보자 잠깐. 그리고 그 저희가 요구하는 방식의 변경이 기존 교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중에 일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모든 교회가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안 되면 강제를 부여하는 걸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강제를 통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저희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오늘도 이런 논의를 통해서 대다수가 거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따라준다면 저희가 무슨 강제를 이제 뭘로 하겠습니까? 저도 나름 정치인인데 표 떨어지길 왜 하겠어요? 이런 게 논의되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정치적인 손실입니다. 그 세상 사람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원칙대로 해야 될 측면들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